찾아왔는 거 무릎을 만졌어. 존경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래 씨가 무슨 고민이 있을까 많은. 네, 이번에 이번에 프로그램 두 개가 들어가는. 프로그램 두 개가. 두 개 좀 잘 될까. 우선 섞어주시고 두 프로그램 생각하면서. 지금 잠깐 올라가도. 야 이거 근데. Let's go. 야 이거 그 봐도 되나 모르겠네. 괜히 마음이 이게 또 잘 안 나오면 괜히 또. 뽑아보겠습니다. 손 떨지 말고 손 떨고 있어. 손 떨고 있어. 손 떨게. 요거 요거. 오케이. 자. 네네 전화 주세요. 아 이거는 자 얘기해 드릴게요. 요. 예. 그 안에서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 프로그램 시작을 하게 되는. 답답하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본인이랑 싸운다는 게 아니라 네. 그 팀이랑 했을 때 합이 좀 잘 안 맞는다고는. 아하. 그 상황 있고. 네. 는 합을 들어서 고민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사 갔는데. 이사 가는데. 잘 살 것인지. 잘 살 것인지. 문제 없이. 문제 없이. 이사 언제 갔죠?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됐어요. 힘들게 들어갔거든요. 이게 진짜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이게 나오면 아 모르겠다 나도. 오케이. 자 그 집을 생각하면서 그 집의 운은 어떤 것인가 뽑아보겠습니다. 한 장이요? 한 장만. 어때요? 좀 풍 좀 나요? 아 어떡하냐. 풍 좀 나요? 아 어떡하냐.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집이 왜요? 터가 안 좋은데? 터가 안 좋다. 이게 약간 부설 수. 미쳐버리겠다. 부설 수 있는 거야. 미쳐버리겠다. 은지, 너도 한번 봐봐. 진짜 잘한다. 이 집 터가 부설 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네. 이거요? 구설수가 터졌어? 뭐 하나 또 와. 구설수가? 구설수 또 온다고요? 이게 구설수라는 게 이게 뭐 뉴스 기사화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걱정, 근심이 계속 그 집에서 반복이 돼. 미쳐.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전환 좀 쳐보려고 했더니 결과가 안 좋네. 아, 날 뭘 봐야 되나. 자, 행복한 걸 봐야겠네. 자, 결혼이나 봐, 결혼 한 번. 결혼 봤다고 항상 아이 아니야. 아이씨, 뭐야. 그래? 그래, 결혼 한번 봐. 결혼. 몰라, 그래, 한번 보자. 나올 때까지 뽑아. 그래, 한번 해보자. 야, 이거 오기가 생긴. 결혼만 일단. 자. 결혼만. 결혼. 결혼을 짧은 시간에 보는 거니까, 타로라는 게. 아 우선은 결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미래를 한 장 볼 거고요. 아 예. 네네. 방송 또 못 나가요? 아 좋아요. 근데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뽑을게요. 그 남성분 미래 남성상을 생각하면서 하나 뽑을게요. 아 좋습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네. 아 좀 느낌 좋은 것 같은데? 결혼을 하는데. 하는데? 네, 하여. 지금 드레스 입고 있어요. 그러네, 입긴 입네. 드레스 입고 있는데. 예. 여자친구 있는. 어? 그 오버랩이 한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양다리? 그 남자가. 근데 박나래는 몰랐던 거야. 양다리? 진정해, 진정해. 누구의 세계예요?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내가 누구야? 남자가. 아, 이 여자랑 헤어져야지 라는 말미에. 아. 박나래를 만나서 예? 카톡 같은 거 한번 뒤져봐. 뭐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거니까. 본인의 구설수 같은 거 조심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면 바로 결혼을 합니다. 그 남자랑. 예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할 남자가 좀 약간 권위적이야. 권위적이라고요? 약간 권위적인 남자고 내가 다 모든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끌려. 그래요? 나 보수적인 거 세상 싫어하는데. 그런데 좀 끌려. 아. 근데 남자가 근데 이게 좀 괜찮아. 이 왕자 앞에 나온 애들이 이게. 아 저는요
남자 능력 집안 뭐 학벌 1도 안 얼굴만 돈은 내가 벌면 돼. 아니 근데 이 사람 능력도 있어. 아 능력도, 능력도 있어. 아 근데 여자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야, 능력 있는 야 능력이 있으니까 여자가 있겠지. 아, 예, 예, 그래. 네. 결혼을 하게 될 거예요. 아 결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그래요. 결혼합니다. 나는. 무슨 고민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는 거? 저도 이제 무릎 꿇고 앉았어. 소개합니다. 연애운 한 번. 연애운. 이건 박나래 씨도 연애운 봤어요. 지금. 걔는 왜 봤대요? 네. 가볼게요. 남자가 없다면 2020년의 연애운은 어떤 거야? 한번 뽑아볼게요. 되고요. 자, 요거는요. 본인이 그 남자를 보는 입장인 겁니다. 왠지 네 좋아요. 남자 있으시네요. 자 가볼게요. 네? 아유 예능을 하시네. 하루 종일 거짓말 안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남자 입장이죠. 그 남자가 재고 있네요. 남자가 여우과예요. 앞으로 만날 남자가? 앞으로 만날 남자가 만약에 지금 남자가 있다면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여동생이다 그럼 난 진짜 짜증나. 왜냐면 내 동생을 니가 뭔데 저울 지래? 아 근데 진짜 저울을 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정육점 사장님. 참 그렇게 좋게 트레이너 아니야? 저울 재는 어른들은 재야 되는 이게 만약에 그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 난 잘 모르겠어. 여자가 많아요? 아니 여자가 많은 게 아니고 이 남자가 알아 자기를 좋아하는 걸?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알아. 근데 그 마음을 왜 이렇게 옆을 쪼그렇게 하면 친하잖아요. 그 마음을 나도 누굴 만나는지 궁금해서 그 마음을 걸린다. 아는데 속 시원히 얘기를 우선은 안 하는 상태. 저를 재시네요. 이제 밝히면 돼요 우리? 남자가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있을 줄 알았어. 내가 헤어져. 오케이 내가 찼어. 오케이 녹화 안녕하세요.